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불 다물고 앉아 있기 때문에요. 앉혀라, 그렇지? 아멘, 해봐. 지금 바로 해야 되겠다. 나오고 어쩌고 하려면 시간 걸리고. 앉혀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났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하고 있겠어? 그렇지? 예, 아멘. 맞죠, 아멘. 그렇죠, 그래. 맞아, 맞아. 맞습니다, 부모님. 맞았어, 맞아. 예. 아, 그러니까 확실하구만. 예. 예, 광야길을 이제 우리가 통과하게 됐습니다.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 있으니까. 아멘, 주야. 광야 아닌 어디라도 우리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인생 길이 열렸으니까. 아멘. 이 길로 가면 쉬운 길이에요. 너무너무 아멘. 너무 쉬운 길이고 당연한 길. 아멘. 예. 최강수, 아멘. 아멘. 예.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멘. 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이현령 목사님 말씀을 100%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비디오 찍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 마음은. 응.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현령 목사님 말씀을 100% 적응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변하지 않는다고. 아,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 찍은. 아, 그래. 그렇지, 변할 수 없지. 예.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나서 말 안 하겠어. 예, 그렇죠. 아, 네. 그렇지,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 네. 내가 더 고맙네. 진짜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서 외치고 싶네요, 목사님. 내가 곧 길이다 하신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길이다. 하는 그 인생을 보여주신 예수 안에 만유가 포함되는 그 길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 말씀했는데 너무 살 떨리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채영제하고 같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는 이 시간이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인생이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인생으로 돌아가는 이 유일한 길 안에 저희가 함께 아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목사님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나이가 곧 부활이다. 이것이 새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 말씀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사람에게 내가 곧 길이다. 이런 선문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의 모든 존재에게는 존재의 길이 있다. 그 길은 사는 길이라 했잖아요. 목사님. 그 길로 가야 살 수 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 미로찾기에서 출발하면 마지막에 도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잘 찾아가야 도착할 수 있지. 중간에 미로에 빠져버리면 그렇지. 도착 지점을 구경도 못한 채로 길을 개척하다가 가시밭길만 헤매다가 갈 인생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어떻게 인생이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길이다. 이런 명확한 답을 보여주셨는지 그 예수의 인생을 목사님 이렇게 밝게 보여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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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늘 올라오시잖아요. 한층 이렇게 봐주시러. 근데 오늘 저희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이제 서로 간증을 했는데 한층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 어머님 아버님 선미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수왕 최고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만 딱 하고 나서 바로 그리고요 저는요 대구교회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어서 미국 캐나다에 계신 김철 목사님께 비디오를 보낸 정한철 형제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선미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세상의 것을 끝내고 근데 자기의 본론은 자기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정서방이 최고라면서 정서방이 최고라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한철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한철이 제가 저보고 고맙다고 했어요. 왜 고마운지 목사님. 이현래 목사님을 네가 알고 있어서 너무 고맙대서. 아멘.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제가 급히 막 서둘러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철이 제가 자꾸 뭐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 그만하고 얼른 밥 먹고 교회 가자 했더니 대구교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현래 목사님 말씀대로 가야지 아, 하니까 한철이 제가 저보고 니도 이현래 목사님을 아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람마다 하면서 안다 했더니 저보고 너무 고맙다면서. 그냥 뭐가 고맙노 하니까 네가 이현래 목사님을 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하는 걸 저는. 아유 목사님. 아 참. 그러니까 제가 끝없이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을 알아들은 걸 안다면 한철이 기절하겠죠,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고맙다 하는 한철이 이제 말이 일주일 내내 되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 성재님이라고 저하고 하는 대화는 일정해요. 그 대화의 99%가 목사님 이야기거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밖에 없고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고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 표현하며 대신하는 인격으로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는 게 송충이의 삶의 전부가 솔잎이듯이 왜 한창이 안 내 교회 가자는지 왜 항상 목사님 뵙고 싶어 하는지 너무 목사님 그 마음을 이제 알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마음 이렇게 사는 게 새 생명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그래, 그래. 이게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부활이 따로 있나요? 정말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전혀 몰랐던 새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멘. 저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존재의 길을 이렇게 밝히 예수 안에 포함되면 다 되는 이 마녀에게 열린 길을 밝히 보여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경수입니다. 목사님 양보입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어제 목사님 찾아간 자매가 접니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안 들어오면 또 궁금해 하실까봐, 예, 목사님, 그랬어. 예, 오늘은 방송으로, 예, 줌으로 그래. 접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방송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목사님, 19년 7월 28일 날, 그 병상에서의 테이프를 듣고, 제가 완전히 제게서 종교가 떠나갔습니다. 이 간증을 이제 어제 하러 목사님께 갔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뜨뜨미지근한 사람이라서 뭐 앞서서 뭘 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선 사람으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모임에서는 이렇게 계속 외쳤는데 제가 정작 목사님 앞에 가서는 한 번도 제가 외치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이제 외치러 갔는데 되게 참 신기해요. 1년 반이라는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에 와서 30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고대났던 인생의 어떤 것들도 지나가고 억울하고 슬펐던 어떤 것들도 지나가고 뭐 먹고 살만해지고 뭐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삶이 그냥 평정심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 안에 이상하게 그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몰랐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그 제가 그 가늘지만 뿌리 깊게 제 안에 그런 종교성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제게 떠나간 종교는
저와 예수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제게는 뿌리 깊게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끝이 난 거죠. 예수와 내가 그 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형의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이구나. 이로써 함께 포함이라는 말 속에 제가 제 자신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제 안에서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마녀를 포함했다. 이 말은 저는 기독교인의 허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만용이고 허세다. 어떻게 세상에 진리는 많고 참답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록 제가 어떤 종교적 인연으로 기독교를 본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의 좋은 것일 수 있지 만으로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늘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마녀는 이 자리 안에서 포함되었다. 이 말씀에 너무 깊이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종교인 그들이 말하는 부활을 모르는 것이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내가 곧 부활이다 하고 말한 예수의 그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예수는 죽고 나서 미라처럼 다시 환생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부활을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부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생명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터져 나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러 간 거죠. 목사님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뭐 어느덧 뭐 살아온 세월이 30년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뭐 이것저것을 저 역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 만났으면 우열 뻔했노 이러셨잖아요. 목사님 엉뚱한 곳에 가서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으로 헛짓하면서 살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 인생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 인생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것은 이열레 복음이 다른 복음과 차별되는 시초점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깊이 뿌리 박아야 된다라는 목사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더 깊이 제 안에 들어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 자리에 깊이 뿌리 박아야 되는가. 이게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까지 와버렸어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다시 기독교와 어떤 연합의 끈을 맺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그렇지. 이미 목사님 말씀 안에는 기독교를 넘어서버렸어요. 이보다 더한 진보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더한 계시를 열어 보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나온 옛것을 기독교와 유대교가 하나일 수 없잖아요.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하지만 기독교와 기독교와 유대교가 하나일 수 없듯이 목사님의 복음은 이미 그들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이렇게 진동하는 느낌이었고 그 말씀을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1년 반 동안 이 고백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내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고 내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는 음지가 양지될 수도 있고 양지가 음지될 수도 있고 오르막이 그렇지.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그렇지. 거고 또다시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면 밥 먹고 살아요. 우리 가지고 울면서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지 환경은 나를 부수는 나를 인간되게 하는 자리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는 만인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가 보기만 하면 그 자리 안에서 곧 인간의 존엄이 바로 회복되는 자리고 그렇지. 인권이 완전히 신장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 온전하게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는 이 자리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베드로의 복음도 바울의 복음도 목사님 안에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성경 안에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목사님께 처음 와서 제가 열렸던 게 양문회 시절이었어요. 그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으로 가는 길 이때 목사님께서 그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요 야곱이 모든 것을 가는 길에 묻고 마지막에 그 헤브론 안에는 그 레아와 함께 장래 지내더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만으로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가더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열리면서 제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다 끝나가는구나. 그게 알려졌지만 30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살았지만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참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나도 참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아,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 이 터져 나오는 간증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렇게 하니까 뭐 사실 간증이 또 재미없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그런데 제 자신이 뭐 제 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여전히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깊이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 안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제 안에서 1년 반 동안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토록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끊임없이 이 말씀만 터져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분명히 온전하게 끝맺음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책을 져도 되나라는 이 미숙한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지, 아니지. 예. 뭐, 반목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포함했는데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포함하고 더 나아가 진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뒤에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종교에 그 헤어진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적꺼적 옛 허물어진 집을 찾아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세풀에 새 집을 주셨는데 아멘, 자꾸 아멘. 우리가 옛 것에 대해서 그들과 어찌 되느냐. 그들과 우리가 반목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에 두려워서 내게 온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미적거리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혹여나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어요, 목사님. 조심스러웠어요. 내 표현이 부드럽지 못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말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어요. 그 조심스러움은 여전히 제게로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정말 부드럽고 고운 가루로 제가 갈아져서 부드럽게 스며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기도가 늘 제게 있어요. 아멘. 그러나 제 미숙함이든 어쨌든 간에 터져나오는 건 발산해야 되죠. 아멘. 그렇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있으면 서로 깨져봐야지.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간증이 더 섬세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 간증이 더 부드럽게 먹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이 복음만을 제가 목사님 평생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 그렇지. 저도 제 자신을 1년 반 실험해봤는데요. 기존에 제가 알던 이주영이 아니더라고요. 예, 목사님. 이 복음을 가지고는 외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선명도가 덜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 사람에게 현재로서는 100%니까 너무 그래.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터져나오는 걸 마음껏 발산해야 돼요, 목사님. 어제 마음껏 말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아멘, 아멘, 아멘. 저 건의 하나 할게요. 혼자만 그냥 들으려 했는데 오늘 이제 폭로가 돼버렸네. 너무 시원합니다. 지효. 저는 주영이 언니가 양문회 때 처음 왔을 때 전주교 있다 왔을 때 막 그 자기 인생과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증할 때 그때 완전 필이 딱 꽂혔거든요. 언니가 간증을 너무 시원해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갖다가 언니 안에서 또 다시 풀어내는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금요 모임에 이번 주 금요 모임에 붉은 모임 할 때 건의합니다. 언니 간증 한번 듣기를 더 세밀하게 더 온전하게 따끈따끈할 때 진짜 먹고 싶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도 교회에서는 그냥 언니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넘쳐날 때는 어제 만난 언니처럼 너무 반갑고 너무 아름답고 제가 다 흡수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언니가 더 언니 안에서 또 새겨진 어떤 걸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난 어떤 것들을 다 흡수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말씀한 그거를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제가 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아까 한철이가 이제 선미가 목사님을 니도 이하라의 목사님을 아나 그걸로 너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학교 때부터 같이 자라왔으니까 한철이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선배가 이 말씀을 자세히는 모르고 교회에 왔지만 이걸 다 알려주고 싶은 그 첫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날래 목사님을 아나 이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드디어 알게 됐구나. 네가 나하고 정말 이제 온전히 같이 사는구나. 이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고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제 친구들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언니 주영 언니 인생을 보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저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정말 어두울 때 그 너무나 밝은 불기둥으로 덥고 힘들 때 구름이 쳐져서 너무나 시원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준 제 인생을 이렇게 목사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정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정말 저도 저 언니처럼 어디 가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의 인생이 길다면 계속 막 다 이거 외쳐서 나가고 말씀을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대신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항상 나가서 이거 외치고 온전하게 이걸 더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저 목사님께 경고입니다. 전제할게요. 어쨌든 그 예수 안에서 일이 된 사람들, 예수가 신긴 그 사람들의 간증은 다 하나구나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철학에 하고 이제 윤리학에서는 모든 생명체에는 존재의 길이 있는데 인간만은 이제 존재의 길이 없고 안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동물과 인간의 차이다. 때문에 그게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그 어떤 게 맞느냐 이 논쟁이 끝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답이 없던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건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길이 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없었고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참 사람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 안에서 사람의 길이 열렸잖아요.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존재 안에 매겨진 길이 제가 그토록 그 찾아 헤매고 철학자들이 윤리학자들이 헤맸던 길보다 훨씬 쉽고 누구나 포함될 수 있고 너무나 복되고 아멘. 학생에 들어도 너무나 이렇게 다들 넘쳐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길, 이 존재 안에 매겼던 길을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박대식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포함한 예수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를 포함한 예수만이 정말 그 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나를 포함하지 않는 예수는 제가 다 모르는 예수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목사님. 내가 모른다는 걸 몰랐어요. 아, 근데 나를 포함하는 사람, 바로 나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니까 목사님, 내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말씀해 주신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나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나를 포함한 예수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 나를 포함한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안에 옷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아, 예. 이 나를 포함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 예수 하나인 같아요. 아멘. 목사님 저도 이 예수를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간증을 영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간증하기 전에 간증해 주신 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옛 생명 안에만 있으면 참된 기름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해 버려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우리가 사람의 위치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잘 보이는구나. 그렇지.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못 보는 아, 그렇지.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광야라는 것은 정말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뭐 생명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광야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길이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곳은 바로 메마른 땅과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주제가 광야에는 없는 길이라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참된 생명이 없으면 광야 생활과 같다. 광야에서 맴도는 생활과 같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으므로 정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 생각을 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것은 우리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박금순입니다. 아이고 저는 오늘 어버이날 목사님 아이고 얼굴 뵙고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아침에 그 부모님한테 이제 못 가니까 이제 그 용돈 보내드리고 쓴거나 이렇게 사드시라고 예전에는 마을 회관에 이렇게 시골에서는 잔치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라서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만나서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신 제게 그렇게 찾아오신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너무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 쉬운 길로 왔거든요. 항상 사느냐 죽느냐 뭐 하여튼 제 안에서 늘 그런 기로에서 너무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이렇게 그때마다 하여튼 목사님이 길이 되고 문이 되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열어주는 그 쉬운 길이 저한테 전부가 됐어요. 생명 세계는 단순하다 하셨는데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그 좁은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열린 문으로 통하는 그 쉬운 길을 그 존재가 길인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게 너무 당연하고 그 이상하게 모든 아까 주영이 언니 간증처럼 하여튼 모든 사정과 형편 모든 것을 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못 내려오는 한 운명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하여튼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자체가 그 인격 자체가 그 운명 자체가 전부고 인생의 해답이고 그 보호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란 마음이 너무 깊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목사님 만난 것밖에 없고 교회 만난 것밖에 없는데 동에서 서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열어주신 만큼 새로 태어난 만큼 조금씩 목사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밖에 없는데
제가 예수 안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으로 가면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참, 아, 그것이 너무너무 제, 저만큼 알아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 제가 그, 아, 제 모든 것을 어, 모든 것을 제가 다 어, 이 말씀을 표현하는 데에다가 진을 다 하고 싶고 어, 이 당연하고 쉬운 길 어, 존재가 길인 어, 이 길은 이 길을 열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불기둥이 되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언니 짧게 할게 언니. 어. 나 짧게. 네, 어버이날 어버이날인데 어, 목사님께 어, 진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목사님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오늘 주영 언니의 간증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목사님 포인트가 예수가 나를 어떻게 포함하냐 예수 안에 만유가 어떻게 포함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포함된 걸 아냐 모르냐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포함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만유를 포함한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있냐 없냐 이게 고민할 게 아니라 아, 나는 포함됐구나. 어, 이미 포함된 건데 내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삶의 질이 너무너무 다르고. 아, 그렇지. 너무너무 그래.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목사님은 너무 당연한 길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야, 그 마음 너무 들고 너무너무. 목사님 저번에 일요일에 하신 말씀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또 충격이기도 했고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하면은 피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시원했고 오늘 목사님이 존재의 길, 그 존재는 존재가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인생에서는 어.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참 아버지고 이 길로 불러주신 목사님과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서울교회 종순 언니 안 하십니까? 아니 할게요. 저 해도 돼요? 잠깐만 할게요. 네. 목사님. 서울교회 심종순인데요. 참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길이 없어서 광야에서 헤매고 열심히 살수록 가시와 엉겁기밖에 없던 인생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길이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을 가고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의 길이 예수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갈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끄셔서 목사님 안에 포함되고 예수 안에 포함돼서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살게 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길이 없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98년도 겨울 집회에 만나가지고 여쭤봤잖아요.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어, 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길이 맞습니까? 그 앞에 붙여진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제가 막 이렇게 뭐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고 해서 살아봤는데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답을 줘야 되는 사람 그 어떤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에게도 줄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나와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 저는 목사님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 나는 이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문자에
얽매여 있는 상태고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 만나서 답이 된 이유는 목사님 목사님 자신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냥 제외하고 목사님의 목사님에게 답이 된 그 자리를 저한테 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자리에서 물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한테 그 말이 와 닿았겠지만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때도 무릎을 꿇은 인생의 그 모습으로 제게 표현이 돼서 제가 그 인생의 진실을 거부할 수 없어서 목사님 답이 참 저한테는 그때는 되게 고통스러운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거부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답이 없는 사람이 답이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 복이 됐던 거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더 이상 그런 이적은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결론으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인생 안에 있는 길을 제게 제시해 주셔서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듯이 저도 제 인생에 있는 그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저는 제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 앞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말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늘 아멘이 되는 자리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게.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 종교와 상관없고 뭐 하여튼 목사님이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는 늘 하셨지만 이건 종교와 상관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그 창조자 앞에 내가 아멘이 되냐, 존재적인 아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면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으면 그 물음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들리는 척하고 싶은, 들려도 안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 게 무슨 상관이, 나 뭐가 되고 싶은데, 이런 태도가 나오는데, 제가 목사님과 교회 안에 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제가 제 필요에 있는 많은 것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되고 싶은 것도 되지 못했고, 그런데 제 인생 안에 존재적인 감사가 생기는 사람이 됐거든요. 목사님께서 주의 손에 이끌려라는 자서전을 쓰신 것이 저는 오늘 제목의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이 없는, 그 길이 없으면 모든 인생이 다 광야예요. 가시밭길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다 광야죠. 먹고 살기 힘든 것 자체가 광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밥 세 끼,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살았고 그랬으면 된 거고 사실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먹고 살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참 귀중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됐고 내가 이상하게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진실이 내 인생의 깊은 은혜가 되는 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거죠. 나는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당신의 상속자가 상속이 될 부분은 상속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 뻔했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생명의 관계가 중요해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누려지는 그런 동산에 제가 옮겨진 게 너무 감사가 됐고 오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답이고 새는 하늘에 나르는 영역이 주어졌듯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아는 인생이 되게 한 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건 자기가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자리 모든 의문이 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남는 인생이 되는 티끌로 다시 사라질 뿐이지만 허무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신은숙인데요. 입이 너무 간지러워서 못 찾겠네요. 예, 목사님 제가 눈을 떠보니까 어디였냐. 아, 강야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나는 강야구나. 근데 그 강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마 다른 것도 사용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을레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다른 기둥이 필요 없고 목사님이 모든 것의 모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 예. 근데 일요일날 목사님이 내가 불면 날아갈까 봐 잡으면 쪼그라들까 봐 그렇게 내가 24시간 가정을 벌보지 않고 살았다.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인데 목사님이 그때 가정을 돌보시지 않고 울면 날아갈까 봐 예, 붙잡으면 쪼그라들까 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존재가 여기 없습니다. 저는 어디로 날아갔는데 제가 그날 이 하답을 드려야 되는데 참 목사님이 그래 하시는 거는 저 때문에 그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듭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니,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만나고 그 이후로 나는 죄라는 의식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죄 문제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예. 내가 만약에 옛날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세를 만났거나 여호수아 갈렙을 만났으면 내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래. 예, 그렇지 않는 야, 예,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목사님이라는 예, 한 인격을 만나서 예,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저에게 부활이고 생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밤에 말씀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도 해가 뜬다. 그 말을 하신 것도 그게 저에게는 부활이고 생명이었고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예, 저에게 인도하셔서 오늘의 저가 된 것이 이걸 무슨 걸로 보담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간증하고 다음에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시간을 많이 빼주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도 이렇게 자주 나와서 다른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이상하게 맨날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세여라, 금순아. 저 굳세요, 목사님. 당신으로 인해 강합니다.
정말 당신 덕분에 강합니다. 어. 당신은 제 구름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습니다. 저를 해하는 많은 환경들이 지나갔지만 저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이고요. 하나도 안 아픈 얼굴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저 아프다 그러고 고생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저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애들까지 다 포함하실 뿐만 아니라 다 포함된 마음으로 제가 남편을 포함하고 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준 생명과 사랑으로 귀중히 여깁니다.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저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만 제 소나기가 약간 좀 우악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생도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양식을 먹고도 노예였다. 그 말씀이 제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내가 있을 곳은 그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여기 노예구나. 이걸 보고 내가 있어야 할 곳. 오직 그 목사님의 복음 안으로 목사님 안으로 내가 거기서 그걸 기업으로 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지정하신 곳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거기서 떠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인생 문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완전히 활짝 깨졌거든요. 아,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쓰려고 지은 내가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했었다는 것으로 확 드러나면서 그때 세상이 뒤집어 엎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목적으로 지어진 인생이 나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것처럼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당신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제가 도망가는데 선수거든요. 육신으로 도망을 못 가면 생각으로도 많이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아, 도망자의 삶이 멈췄어요. 유리 방황이 멈췄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될 필요가,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된 게 얼마나 거지 같은 건지를 너무나 깊이 알게 돼서 거지 같은 사람을 다 청산하고 정말 참 사람이신 당신의 그 기준 안으로 제가 통일돼 가면서 제가 처음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만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 모든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복될 수가 있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창조 목적 안에 있어 보니까 그 당신이 주신 그 새 생명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놀라운 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하면서 매일 감탄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예수님입니다. 기회를 받아 잠깐 할게요. 목사님 너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이고 화답을 안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저기 사람은 사람이 살 길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살 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영역에서만 살도록 정해져 있다고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시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발전하고 해도 진짜 인생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나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다 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와 목사님 길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석학들이 있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천둥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새 길을 만드셨구나. 정말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서 주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모든 살았던 사람들의 그 결론을 딱 그냥 정리하시고 아 거기에서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축복으로 들리는지 아 인생이 너무 단순하네요. 정해진 길이 있네요 목사님.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도록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도록 와 인생의 길을 이렇게 명쾌하고 단순하게 아시는 분. 아멘.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그냥 살고 계시는 오늘 길로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오늘 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신 우리 목사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그 모든 아담의 인생도 딱 정리하시고 정말 그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 안으로 모든 만유를 포함해서 이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아 목사님 인생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인생이 축복되나 진짜 목사님이 새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길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생이 길이 알면 너무 쉽고 단순하잖아요. 방황할 일이 없잖아요 목사님. 이 길을 몰라서 인생이 복잡한 거잖아요. 아 인생으로 모든 축복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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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존재 이외의 길은 따로 없다. 아멘. 아 이건 너무 명쾌한. 아멘. 이 뭡니까? 전 인류가 알아야 할 말씀 아닙니까? 아멘. 사람 존재 그대로 길이다. 사람 존재. 제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별다른 거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아멘. 되는 거.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길이다 할렐루야 존재 길이다 인생으로 돌아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주의 길이 나의 길이라 아멘. 우리 존재 따라서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됨이요 우리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길이 나의 길이라 사람이 길이다 할렐루야 존재 길이다 인생으로 돌아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주의 길이 나의 길이라 아멘 목사님 저를 사람 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코끼리가 뛴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애타가 와서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나도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아이고 나 다 족 없다. 가면서 이사기를 말씀했는데. 그때는 야곱에게만 축복해 줬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온 인류가 다 포함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요. 이미 있는 길이었어요. 원래 그 길이 있었던데.
목사님 만나서 이 길, 이 길 예수가 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 존재하는 모든 복 다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구원자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복됩니다. 아멘. 목사님, 숭창단은요 흥하는 게 있는 게 가면 되고요. 역창단은요 포크레인 갖다 놓고 내 힘으로 막 길 닦아야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 길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정말 답없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모든 걸 다 그 예수 안에 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답없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가야 할 곳을 가기 위해서 인생을 나오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존재가 살 길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예수 안에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살 길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이 열린 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 떠있네 내 앞에서 이끄네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뛰어내린 예수 안에 이렇게 길이 명백하게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멘. 목사님이 매일 이 말씀만 해주시니까 이렇게 사람이면 되는 참 사람이면 되는 이 존재로 사는 이 길을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는 이 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이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병훈입니다. 뭐야, 예, 아멘. 오늘 길이 없는 세상에 그럼 당신이 하는 거야? 존재로, 존재로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모든 그 만유가 인류가 포함되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행동을 좀 내놔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너무 명쾌하게 내가 누군지 발견이 되기만 하면 삶이 달라진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삶이 안 달라지지. 그죠? 그렇지.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면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내려올 줄 알고 제가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내려오지 못한다고 말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 오늘 목사님이 우리의 그 존재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체질로 그 길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그 편지 받은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목사님이 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저히 갈 수 없어가지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구별이 됐잖아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구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존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삶이나 우리 어떤 행동이 당연히 그 생명으로 살아내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아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광고. 제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이미 길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셨는데 그거는 그냥 기록 속에 있는 그 기록일 뿐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실제로 제 앞에서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 길의 존재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그 최초에 지었던 그 운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천지분간 못하는 광야는 동서남북 천지분간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어디가 동인지 서인지 뭐 밤에 별이 뜨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가 뭐 산이 됐다가 뭐 골짜기가 됐다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몰라요. 저는 뭐 모태신앙으로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아까 한수건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 그냥
푹 광야에 이끌려 나왔는데 내 앞에 어쩌다 목사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어준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부터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줬는데 그게 제 눈에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늘 나한테 이적을 달라 이런 능력을 달라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우리 교회가 이끌려온 40년 그 역사가 이미 기적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지, 그렇지.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와 우리 그 교회 언니 오빠들을 다 이끌어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역력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본 사람은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안 떠져. 수 없다 했는데 그래도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숙해가지고 떠들다가 목사님 오해하게도 만들고 목회자 말씀에서처럼 안진혁의 마가복음 말씀에 그 말씀 하더라고. 나는 예수라 한 적 없다. 내가 길을 한 적 없다. 제자들이 나가서 잘못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곤욕을 치른 것처럼 우리가 너무 미숙해서 잘못 떠들어서 목사님 오해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앞에 보여진 그 기적은 우리가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미숙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주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너무나 큰 이게 혁명이고 너무나 큰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역일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게 사치지 않게 배교 같지 않게 우리가 스며드는 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구나. 목사님이 이 길을 너무 넓게 잘 개척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미숙함으로 잘못 말해서 이게 또 이게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 개척자로서의 길을 닦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그 닦아놓은 길을 망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너무 거룩한 그 사명감을 갖게 되고 정말 더 깊이 이 운명을 더 살아내고 더 섬세하게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곱게 그 향기처럼 스며 들어가는 그런 인격으로 이 그 목사님이 그 개척해 주신 인생의 길 보여준 그런 많은 기적들을 정말 잘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습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미자. 아 예, 목사님 저는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제가 본 책이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였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존재의 세계를 제가 찾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 산에 가다가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 그걸 자기 집에 가져오는 것은 소유의 삶이고 그 산에서 꽃을 보고 그 꽃을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는 것은 존재의 삶이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소유 살 수 있을 만큼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그 존재로 사는 삶이 그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뭐 명상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는 대책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아 목사님 오늘 존재가 길이다 하시니까 얼마나 그 제가 구원이 되는지 제 친구가 목사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얘는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너 왜 나를 목사님 앞에서 그래 말했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너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제가 살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이쁜 손녀 손자 보고요. 요즘은 또 우리 형제가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고 정말 저는 사실 날이 갈수록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제가 입술이 둔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못하고 살아가지고 내가 입술이 둔하다 이러고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목사님. 말 잘하고만 뭐. 누구하고 싸울 때는 잘해요, 목사님. 목사님, 아무튼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내온 길이 그 어떤 불길을 정말 선악과 불길을 통과한 길이었더라고요.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그럼. 네, 저희들 식구들도 겪어보셨잖아요. 목사님 하여튼 제가 살아있는 건 오로지 목사님을 계셔서 살아있는 거고요. 정말 제가 목사님 뜻에 따라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